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되게 이렇게 강연으로 오시니까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렇죠. 예, 제가 학생들 우리 후배들 이렇게 만나리라고 젊은 후배들 만나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설렜습니다. 제가 글 쓰다가 굉장히 이제 안될 경우에 잠을 자요.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요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저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늘 메모를 하는데 요새 스마트폰에 이게 달력 있잖아요. 캘린더. 거기다가 메모를 좀 해놔요. 그래서 내가 취재를 가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우선요, 여행은 고민을 떨쳐내려고 가는 건데, 고민을 가지고 가면 여행이 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제가 4일 동안에 저기 출장을 다녀왔어요. 어딜 가냐면 강진을 갔어요, 강진. 강진에 갔는데, 강진에 뭐 다산초당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사이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다산 선생님이 귀향을 가서 온갖 얼마 힘들었겠어요. 한양 천리길을 와가지고 힘들고 막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주모집이에요. 주막 같은 거. 거기에서 저기 머물다가 그 주모가 닥달을 합니다. 그렇게 와서 이렇게 맨날 잠만 자고 이게 시름에 빠지면 뭐 하느냐. 빨리 애들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천자문을 본인이 만들어서 아이들 모아서 천자. 만약에 그 주모가 없었더라면 아마 정약용 선생님도 아마 더 시리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 다산 학파까지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데요. 그때 여러분 혹시 나중에 다산 사이제에 가시면 주모가 다산 선생님 때 해줬던 아웃국이 있습니다. 아웃국. 그게 8천 예전에 5천 원이었는데 지금 8천 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호승 시인이 그 얘기를 적어요. 힘들고 괴로울 때 아파트 옥상에 가지 말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채찍질했던 사이제에 가서 아웃국을 먹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힘들고 괴로울 경우에는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파란 하늘, 그다음에 초록 숲,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가는 또 좋은 음악과 함께 그런 여행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우울할 때 가고 싶은 여행지 한번 나올 거예요.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가요. 그래야 현지에서 어떤 곳을 볼지 그렇게 아는데 저도 유럽을 50일 배낭여행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돈도 아끼겠다고 해서 5일에 한 번씩 호텔에 자고요. 나머지는 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잡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면 어떤 학생들은 나보고 아저씨 저기 수건 좀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 야, 나도 손님이야. 막 그런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정말 열심히 이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밤에 술 마시러 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게 가는 것보다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내가 봐야 할 것들은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저희가 가이드북을 다 들고 다녔는데 무겁잖아요. 요새는 인터넷에 다 스마트폰으로 저장도 가니까 가기 전에 한 번만 보더라도요. 그것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거의 몰입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들은 또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북은 한50% 정도, 나머지 50%는 내가 보는 시각들을 채워넣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그래서 요새는 여행 작가들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찾아봐야 팔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느낌들, 그다음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차곡차곡 만들어서 재미난 것들을 뽑으면요, 그것이 나중에 그 여행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조그만 땅덩어리에
울릉도와 제주도가 없더라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땅이 될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주도는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좀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예전하고 틀리게 상업화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울릉도 같아요. 울릉도에서 저기 아주 기발한 기묘한 그런 바위들,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는 스쿠터로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독도라는 것도. 그래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울릉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가장 매력적인 것들이 뭐냐면 섬인 것 같아요. 섬. 울릉도 말고도 신안, 인천 쪽에 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생들은 또 섬들 할인 행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외 못 간다라면 섬이라도 좀 많이 좀 다니세요. 검색을 하고 저는 제 책의 대다수가 스토리텔링 여행지예요. 그래서 저도 직장생활 11년을 했으니까 내가 글빠른 그 사람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공문과 출신에다가 기자 생활을 했던 친구는 글빠른 사진도 정말 잘 찍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 재미난 이야기를 채집을 하자. 그래서 아까도 보였듯이 딸과의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냈는데요. 지금은 스토리가 재미난 이야기들 그것들을 모아서 책을 냈고요. 그다음 강연 때도 그렇게 그 이야기를 모아서 이제 강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가? 저는 어떤 친구들 보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인들이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 책도 굉장히 대학생들한테 호평을 받았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독특한 시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해외에 가시면 나만의 시각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고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테마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고생해 주신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